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과 세상을 계획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죠. 애칭이기도 하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소송이지만 이혼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면 무엇인가? 사랑회복 소송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의 판결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싸매어주시기 위해서 판결은 필요하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 없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는 그 값싼 은혜에 대해서 수차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면죄부를 바라고 그것을 은혜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서로 위로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본인들은 알지만 은폐하죠. 내가 잘못이 있었고 내가 자초했고 그리고 나의 욕망이 저지른 그런 화재인 줄을 알면서, 화재라는 건 진짜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불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느냐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부조하면서 위로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요. 당장 고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혹은 적어도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걸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용기 있게 맞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치료하는 게 은혜라면 드러내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병의 치유와 우리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판과 그리고 치료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죄를 결코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시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신 대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 계획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계적인 가족으로, 기계적인 아내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랑과 다시의 미뤄의 시간과 그리고 함께 있음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나날로 돌이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우리 성도들이 주일 말씀 나눔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처음에는 어떻게 접촉점이 없으니까 계약관계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과 그리고 사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해야 하시고 또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예, 세기의 결혼식 방탕한 여인과 그리고 지고의 사랑이 만나서 해피엔딩하는 세기의 결혼식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그런 사건에 비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동거하고 불의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꼬가 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성도들의 가정에 특히 아버지가 나이롱이 아니고 신방 왔으니까 목사님 언제 와? 언제 간대? 그래 시작할 때 갔다가 바로 가야 돼 라든지 그리고 가서 할 말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할 말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와서 가장이 기도 제목도 그리고 간증도 그리고 신앙적인 태도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참 신기하다. 예, 교인이지만 신기하다. 이건 당연하지가 않다. 예. 자연인의 맹숭맹숭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에베소서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찾다가 아내한테 찾아줘. 아, 됐어. 나는 그냥 들을게.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쫙 피면 나오고 예,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적고 앉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우리 교인이라도 신기하다. 예, 남자 성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또 아이들이 성경도 잘 찾고 아, 얘가요 날마다 귀티하고 지금 올해 들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라도 참 신기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비관적인 얘기를 그러면 뭐 하겠느냐고 온 세상이 다 꽃비 풀려서 가는데 지금 이 ET같이 사는 사람들 몇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한다면 그건 이상한 얘기예요. 네. 때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요. 네. 누가 어떤 것을 개발을 했다. 아, 누가 어떤 것을 했다. 요즘이 뭐 다 세상 트렌드로 가는 것 같지만 예, 누가 클래식 음악에서 정말 천재성을 드러냈다 그러면 다시 온 세상이 주목해요 여러분. 예, 온 세상이 그 몇백 년 된 고색창연한 그거를 말이죠. 예, 다시 온 세상이 주목한다고. 그렇습니다. 모델이 중요한 거죠. 모델이 순종 그리고 정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대표자
그리고 등대가 되는 모델을 찾으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 컨셉이죠. 한마음교회와 디아스포라를 복음의 플랫폼으로 부르신 것도 그 컨셉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사랑의 회복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북왕국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는 살아있다 하셨고 거룩한 씨앗. 예.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로로하마 로함이라 불렀지만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요 내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프로젝트는 성공하신다. 그런데 4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퉁치는 게 어때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다시 상처, 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다 밝히죠. 그래야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죄가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이 은혜롭게 해. 왜 은혜로 안 해? 그거는 억대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예외 규정을 두면 선진국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필요한 예외 규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편의대로 예외 규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예. 주차할 데도 없는데 장애석 줄여. 예. 아 우선은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편법을 만들어 놓으면 예. 소방도로지만 여기는 봐봐 불날 데가 어디가 있나. 예. 그러니까 말만 소방도로지 여기다가 차 세워도 되고 다 그렇게 해도 돼.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죠. 개발도상국가이거나 아니면 편법이 난무하는 후진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받은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 날이 서 있으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를 온전하게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래의 소송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가족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구해야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송 내용은 그들이 뭐를 잘못해 놨는지 말이죠.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세상 사는 게 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힘들게 됐다. 과연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자. 호세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송 내용을 검사의 논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는가?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신실함, 신실함. 호떡 장사에게도 필요한 신실함.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진짜 설탕인지 아니면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이 있는 그냥 단 것인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신실함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맛은 없어도 돼. 호떡이 세계적으로 맛있기를 바라나요? 바란대. 무서운 분이네. 무서운 분이야. 그럼 세계적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핫도그로 1년에 30억 버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런던에 있대요. 저도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고요. 한국 분이 런던에서
오, 그러네요. 30억? 그렇죠? 핫도그로 바꾸세요. 예. 네. 근데 핫도그 세계적으로 맛있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적어도 그 핫도그 안에 들은 게 소세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상한 것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이 없대요. 예? 호떡 장사도 소세지를 하는 사람도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신실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예? 이게 수돗물인지 아닌지는 가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스름돈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는 있지만 틀리면 왜 틀렸다 알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일생 동안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야죠. 매번마다 틀려. 그래서 더블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브레이크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허름하게 이기가 정비공장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 좀 있고 정비공장인데 나올 거가 다 나오고 고칠 거 다 고쳐요 거기서.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지켜보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 모르면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자동차를 싹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훈련을 해요. 요즘은 이제 전자적인 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어쨌든 그렇게 돼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할 수 없는 거는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브레이크에서 요거만 하나 교체하면 된다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잠깐 고개 돌리는 사이에 다른 거를 가로놨어요. 정말 고개 이렇게 했다 했는데 다른 걸 가로놨어요. 그러니까 보고 지금 뭐한 거냐고. 이거 다시 빼서 다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 한참 실랑해서 다시 끼워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데 다른 것을 고쳐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세를 모르면 가격이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뭐 큰 거 아니니까 뭐 여기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 세네갈에 갔을 때 잡았어요. 선물들을 가져갔잖아요. 비타민하고 칼 가져갔죠. 우리를 한쪽으로 조용한 데로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선교사님 말에 하면 목사님이 좀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여 제가? 뭐 고맙긴 한데 그래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보면서 이거 해가지고 뭐 검사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하려면 제가 끝까지 버틸까도 생각을 했지만 선물 하나 주고 나왔어요. 선물 하나 주고 나왔는데 또 케냐에 있을 때는 돈을 줬죠. 네. 여권에 도장 찍을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면 따로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또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100달러 내라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100달러. 100달러를 그때 이 세일 집사님하고 들어갔나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나는 그래. Who are you? 그랬더니 아니 나도 같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요선 집사님이 있었나 그때? 아니 케냐는 아니죠. 야, 코베어가게 생겼어요. 코베어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100달러, 200달러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망하게 되진 않지만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이게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기회의 나라예요. 그런 데서는요. 어떻게 사바사바 하거나 어떻게 좀 잘하면 목돈도 만질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데서 큰 돈을 벌었다. 큰 건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안전함이 없잖아요. 언제 코베 갈지 모르고 언제 누가 와서 다 아사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함과 신실함에 기반한 국가 안전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디서 말이죠. 여기저기 진흙탕이고 막 쓰레기 버리고 갑자기 플랜카드 들고 여기 내 땅이다 하고 그런 데서 자기가 뭘 이뤄봐야 하나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뭐 40개국을 정복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열방을 따라가는 신실함이 없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었다. 헤세드. 긍휼히 여김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런 거죠. 영원히 지속될 확고한 그런 사랑의 원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있어 보이는데 얼굴에 눈빛이 흉흉하고 그리고 입이 거칠고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트집을 잡고 그리고 마음에 분함이 있고 그리고 의심하고 설교를 의심하고 또 헌신을 의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여러분 그런 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합시다. 그래도 의견이 분분하고 백가쟁명이 되는 자원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여러분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자연인의 눈을 하고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전부 다 흉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뻔히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네. 각자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모이고 있어가지고 다녀오면은 뒷담화나 무성하게 될 그 모임에 나가 앉아있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예.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없는 거죠. 감격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조금만 계기만 있으면 마음 콱 닫아버릴 준비나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있거나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등을 뒤에다 기대고 있거나 그리고 앉아서 뭔가 마음이 상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은혜 받을 염려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마음이 왜 그렇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꾸 허리가 앞으로 숙어들고 그리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 헤세드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사랑이 없이 가정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약성경은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양육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의 영원하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그의 전능하심이, 그의 무소부재하심이, 그의 변함없으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의 성품을 닮아감이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이 레슨을 받으면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내일은 엄마하고 같이 와라. 그래서 그만하자고 얘기해야지. 엄마하고 같이 와. 너는 안 되겠어. 궁금한 게 없어. 애정과 애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를 해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도 없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림도 없는 거죠. 마지못해 계약과 같은 어디선가 정의 하나는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 규정은 있는데 사귐도 없다는 거죠. 무슨 고종, 사촌, 무슨 당숙 같은 존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친척 관계라고는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만났는데 대면대면하고 아 누구시? 그러고 있다 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돈의 8천이라도 여러분 옆집 사람보다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집 사람만 또 못한 사돈의 8천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책망에는 여러분 그들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 닿은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과 또 리더들의 대표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도 이 앞선 4장 1절 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어머니와 자녀들, 아마사의 가족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대될 것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사역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은혜도 받았지만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제자 훈련 안 받았어요. 못됐죠. 그럼 뭐를 원했느냐고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걸 원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누가 와서 빛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고상하고 높은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대표자로 등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감추어지고 그리고 등대가 부끄러워해요. 그걸 어디에다가 쓰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왜 없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한마음교회 성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신은 한마음교회고 제자훈련 받았고 직분도 가졌잖아. 그게 설사 시비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시대를 안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유럽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어제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악을 먹으며 산다고 그렇게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백성들의 죄에 기대어 있다 제사장들은. 그거를 놓아두고 그리고 가짜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리고 값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리인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닌 거죠. 제사장들은 주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음행에 같이 연대해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 파기, 하나님과의 언약에 파기되는, 부부관계가 파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불신앙의 공백, 그 공백으로 그들은 다른 대체물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원래 치아를 대신하는 뭐 임플란트든지 뭐든지 아무리 잘 돼도 원래 치아만은 못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것은요, 어디서도 찾지를 못해요.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거기다가 대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아요. 억지 춘향인 거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아스타르트, 아낫, 아세라, 수많은 신들, 그것도 여성 신들. 하나님이 남자 같으니까 이게 좀 성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들은 아세라 신을 좋아했죠. 바알과 아세라.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여신이 아세라 신상이죠. 열왕기상 18장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와의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아세라는 그런데 나무로 만든 아니지 손으로 만든 나무 기둥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신을 상징하는 그래서 바알의 제단 옆에다가 이걸 세우는 거예요. 뭐 암수가 맞아야 되고 이게 성적인 결합을 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들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깟 것에 가서 절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 바알 종교의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연례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네요. 이게 자연 그리고 이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름철에 가뭄이나 겨울철에 혹한에 이 바알신이 죽는다네요. 그러고 나면 바알은 신이니까 지하세계로 잠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름 가뭄과 겨울 혹한에 죽었던 그래서 신이 죽으니까 자연과 농산물 이런 것들도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지하에 내려가서 자기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 결과로 비가 오고 태양이 비치고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다시 자연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그의 배우자의 결합을 경축하는 행사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그 하이플레스에서 제의를 하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재현하는 그런 이 모방 행동이 그들에게 제사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 제사를 지내는 아세라를 닮은 창기들, 공창이죠. 공식 창기들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변학도가 남원 관아에 부임해가지고 뭐를 하죠? 기생점고를 하죠. 관리들에게 또 사대부들에게 처첩과 또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락된 일이었단 말이죠. 사회 문화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방탕을 허락하고요.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런 남성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해 버리니까 더 이상 그것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합법화 시킨 거예요. 성전에서 바로 바울과 아세라를 재현하는 일들을, 그리고 그 창기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 산 위에서 산당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사라졌고 그들에게는 인애가 사라졌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대표자가 없고요. 책임 있는 언약의 수호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이상한 거고요. 잘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잘 되면 안 돼요. 아버지도 거짓말하고 엄마도 말에 신실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식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도 자식이 잘 된다면 뭔가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거죠. 진짜 설리본 같은 선생님이 있거나 정말로 대단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집안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구나. 12절을 보세요. 한번 비춰주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그 나무가 누구냐면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 나무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벌써 교활해요. 나무에게 물어봐야 답이 없을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보시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사기의 유행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기도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내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기도할게요라 하지만 기도 안 할 거를 본인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얼마나 쉬워. 그 말을 한 게 기도한 거야, 결국은. 기도할게요라는 건 내가 기도한다는 말을 한 게 기도한 거야. 근데 기도가 뭔지는 몰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공예배 기도하라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예배 기도해요. 어디 인터넷 보면은 샤방한 기도문이 나와 있죠? 그런 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뭐 준비할 게 없는 거야, 나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하면은 기도문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문장을, 명문장을 만들어야 되느냐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제가 말을 잘하네요, 그죠? 그게 도대체 무슨 제문이에요? 그게 어디다 써먹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들어요, 그 얘기를? 누구를 향한 거예요? 없잖아. 그들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재현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신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서 그 일을 행한다.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게 지금 비아냥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응답한대요. 그 막대기가, 그 나무, 그 막대기가 아세라 신이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음란한 마음에 그들이 과연 응답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뭔가 그들에게 정당화시켜줄 만한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그 사제들은, 여사제들은 흰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들이 분향하면서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렇게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을 벌할 이유도 없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그들은 사교적인 모임을 갖고, 남자들은 그 여인들과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성적으로 그들과 즐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 음란한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알 종교 이것이 매혹적이었을까? 왜냐하면 이것들은 즉각적인 거죠. 즉각적인 거. 아이를 낳고 싶다. 그리고 농사가 잘 돼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길게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제가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종교에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끌렸을까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관계와 친밀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관계와 친밀함, 사회적인 관계망,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건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외로움이 없이 친밀함과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보면 좋았던 사람들,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 형제 자매처럼 여겼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물려요,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저 사람 말하는 방식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 마음에.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왜 자기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뭔가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감격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참된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을 잃어버린 친밀함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야. 그 바알 종교에는 인간의 성과 관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봄바람이 불고 가슴이 뛰고 뭔가 자극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제가 요새 바빠서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나 장사나 일이나 너무 잘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보나 뭐나 뻔해요. 기도의 응답이네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젠가는 보면은 예배 잘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얼굴이 생둥생둥해져가지고 다녀요. 요새 잘 안 보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다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밖에서 어딘가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고.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러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되기까지는 바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게 뭐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바쁘고. 예, 돌 축구공하고 돈은 돌아야 된다 그랬죠. 예, 돌기 마련인 돈을 잠시 내게 거쳐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이라는 것은 바알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가슴이 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그 시장에 매일 바뀌는 물건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화점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창도 없고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고 시계도 안 걸어놓고 밖에 날씨가 비가 오는지 안 보이는 거죠. 조명만 은은하게 있는 거죠. 롯의 아내의 세계. 이 바알 신앙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뺏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뺏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과
암몬과 그들에게 가지는 매혹들이 있는 거죠. 네. 바톤벅에 가면 요새 뭐가 좋대? 아니요, 이제 핫플레이스가 바뀌어서 크롬백으로 가요. 에시보는 뭐 없어. 교회 가까운 것밖에 없어. 그냥 목사님들 며칠서 산대. 네.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런 거죠. 네. 네. 아,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있으시게요? 네. 우리끼리 이제 지금부터 재미난 얘기 하려는데 목사님이 끼니까 분위기가 바쁘시니까 가셔도 그렇습니다. 바알 종교는 즉각적이고 친밀함을 무기로 삼고 성을 자극하고 일상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그들에게는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요 어떤 한 지역은 소거시키고 그래야 다른 지역이 살죠. 그래서 상하이를 묶어두는 거죠. 중국 당국이. 그래갖고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소거하겠다. 그들은 아마 우상 제사를 드리는 명소들을 다니면서 예, 이동하면서 관광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15절이에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길갈과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길갈.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취해다가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곳이 그 돌을 갖다가 세우는 걸 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 뜨는 곳 우상을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교회당이 디스코텍으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물 나중에 팔면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공연장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공연장으로 쓰는 게. 다행히 우리는 뭐 십자가나 그런 거 교회적인 상징물을 안 해놨기 때문에 뭐 공연장으로 쓰기에 딱 좋죠. 저도 우리가 약간 소극장 개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전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그런데 그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위적인 예배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은 이제 우상제사를 드리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못 볼 것 본다. 못 볼 것 본다. 가슴 아픈 얘기고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베다웬은 뭐예요? 베델을 말하는 건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베다웬이라는 것은 벳은 집이잖아요. 벳레헴 떡집이고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벳아웬 이게 뭐냐면요. 사악한 집이에요. 여기서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벳아웬 사악한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악한 집으로 가지 마라.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자. 우리가 환난 날에 베델을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사악한 집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고 뭐 교회 가서 힘들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누가 보기가 싫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악한 집이지. 신앙의 체험이 없어. 내 눈물의 자리가 없어. 내 헌신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사악한 집이죠. 네. 상처가 있대요. 눈물이 있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고는 17절, 16절, 17절이죠. 그들은 완강한 암소와 같고 예. 그렇게 고집센 그들을 어린 양처럼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격리하거나 묶어두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갈 루트가 다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참된 예배를 떠나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런던을 방문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 목사님들 이번에 3차 세미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런던 순복음교회 김영범 목사님 이제 그 아드님이 거기에 부목사예요. 87년생인데 키가 크고 덩치도 굉장히 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민첩하고 예, 그리고 열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를 이제 픽업을 해줘서 이제 숙소까지 가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너무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제가 강사로 초대했어요. 예, 4학년 땐가 와서 영국에서 쭉 자랐고요. 공부도 잘해서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헌신해서 신학하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꼭 목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덩치도 큰 사람이 너무 굼실굼실 부지런하게 다닌 거죠. 가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청소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정말 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잡아두기 위해서 정말 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제가 그때 강사로 해서 우리 젊은 목사님이지만 그 실질적인 노력이 참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교사대학도 약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답을, 그 답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한 90%가 정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이유를 찾았대요. 왜냐면 학생회에서 그렇게 하고 뭐 통역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맞는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결국은 떠나드리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대요. 별짓을.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열고 뭐 친교를 하고 데리고 그룹을 지어갖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은 떠나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뭔가를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걔들이 학생회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옳은 예배에 나와서 자기의 본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떠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거기는 금요일 날 철야 집회가 있는데 이제 철야가 심야 집회죠. 철야가 기도회가 뭐 밤을 새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어른들 예배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 학생들을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해서 걔들이 목사님 말씀에 익숙해지고 은혜 받도록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전도팀을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아우리치를 계속 시도한다는 그것도 신선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거기에만 노심초사하는 사이에 떨어져 나간다. 왜냐하면 그럴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놔야죠. 붙잡아놔야죠. 그들이 갈수록 완강한 암소와 같은데 그들을 붙잡아놔야 돼. 저절로 풀어놓으면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들로 데려가서 그들을 타이르고 설득해서 거기에서 그들의 포도원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신학교가 일반 학교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예, 90%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래요. 신학과 다니는 애들 몇 빼고는요, 아무도. 근데 강제 체풀을 해가지고 체풀에다가 한 1,000명을 모아놓으니까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다 떠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사회자가 하고 하는데 다 떠들고 있어요, 체풀 시간인데. 와, 제가 막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아, 이제 잡으러 다녀야 되는구나, 잡으러 다니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만 할 것도 아닌데 길었습니다. 호세아서, 예, 하나님의 소송 내용,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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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합니다. 제자반을 다음에는 지금 25주년도 있고 임직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서 두 반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세 반을 하게 됐습니다. 세 반도 넘치게 세 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청년 양육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해야 되죠. 청소년들 이번에 큐벳에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결단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자라고 영적인 길이 뚫리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그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예? 그게 저절로 되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된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적지만 그러나 예, 순종품, 정품 모델을 세우면 그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그들이 트렌드를 주도할 거라고요. 뭐 요즘은 바지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배우가 입는 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